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이제 녹화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인데 오늘 좀 괜찮은 베트남 힙합 뮤직 비디오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몇 개 엄선해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부터 먼저 만들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죠. DCOD 갱의 멤버인 소세븐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탄라? 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피처링의 쿠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는데 이거 바이브가 굉장히 좀 묘하고 독특합니다. 저는 소세븐이라는 래퍼의 캐릭터를 보면 서정적이고 약간 유연한 바이브를 가진 래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의 가사도 해석을 해보고 이 곡의 전체적인 무드도 보면 유연하고 부드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가사가 상당히 서정적인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소세븐이 이렇게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서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세븐의 탄라 피처링 구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음악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른데 이 뮤비는 확실히 바이브를 잘 이해하고 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런 분위기는 소세븐이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약간 로맨틱하면서도 뭔가 섹시한 느낌의 그런 무드 있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랩 스킬이 좀 생동감 있게 받쳐주니까 오히려 이 곡을 좀 뭔가 바이브를 더 진하게 만들고 있어. 뭔가 소세븐 예전 곡들도 들어보면 어쿠스틱한 분위기의 곡들을 많이 썼잖아요. 힙합을 떠나서 그런 정서들이 이 비디오에는 많이 있어. 전 연출도 이게 되게 좀 섹시하게 잘 만든 것 같아. 뭔가 연출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효과나 그래픽 같은 걸 보면은 확실히 되게 감각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되게 유유자적한 느낌도 나고 여기 그 기타 루프 같은 게 굉장히 좀 스페니쉬 음악 같은 그런 느낌들도 많이 나죠. 좋다. 또 웨이크업 하면서 딱 화면 딱 전환될 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야, 진짜 감각적으로 잘 만들었다. 아, 이런 바이브 좋아. 진짜 마음에 들어. 소세븐은 다른 베트남 래퍼들과 달리 특유의 그런 분위기와 무드가 있어요. 전 그런 래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마치 로우지처럼 말이지. 특유의 무드가 있다는 거는 이 래퍼의 가장 큰 장점이 되죠. 특히 소세븐이라는 래퍼의 어떤 랩 스타일, 뭐 바이브, 목소리 이런 걸 다 생각해보면 뭔가 로맨틱하고 섹시한 그런 느낌들을 힙합 음악에 잘 투영을 시키는 것 같아. 물론 감각적인 랩 스킬도 어느 정도 한몫하겠지만 소세븐의 저는 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은
바이브라고 생각해요. 바이브가 좋은 래퍼예요. 랩을 뱉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느껴지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소울세븐이라는 래퍼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부드러움을 잘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곡에도 그런 게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감각적인 영상이 더해지니까 이 비디오가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는 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